오늘 연구를 위해서 모모글랩 최초로 개곤연구원을 초빙했습니다. 와. 자, 지금 모실 이분은요, 방문한 오마카세 식당만 전국에 117곳. 저게 얼마, 얼마를 쓰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가 싶기도 많아요. 하죠. 네. 그동안 오마카세 쓴 돈만 무려 2억 원입니다. 2억이요? 와. 2억 원. 오마카세 뭐 비용을 생각하시면 예, 뭐. 거의 차 외제차인데 다 드신 거잖아요. 포르쉐 한 대 드신 거예요. 예, 네. 이야. 아니 뭐 웬만한 집들 전세 가격이에요. 네. 그렇죠. 와. 그 정도로 오마카세 진심인 분입니다. 오마카세 전문가 마리아주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분이길래 오마카세 전문가로 모셨는지 궁금한데 제 말이 사실입니까? 117군데 아. 총 2억 원. 아세요? 아, 제가 한 3년 동안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한 두 군데 정도 오마카세를 방문한 것 같아요. 한 달에 평균 한 300에서 500 정도는 오마카세로 쓴 것 같습니다. 값이 많이 들었겠네요. 약간 오마카세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약간 좀 뭔가 후광 같은 게 느껴지는. 아니 약간 소리도 약간 3년 동안 소리가 울린 느낌. 아니 근데 가본 곳 중에 제일 비싼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국내에서 가본 스시 오마카세 집 중에서 가장 고가의 집은 디너 기준 42만 원의 금액입니다. 1인당? 1인당. 네. 42만 원. 42만 원. 3시간은 뭐 한 150 되는 거야. 술 한 잔 또 먹으면 아, 네. 200만 원 금방 나오는 거야. 대박이다. 제일 중요한 건 맛이거든요. 네. 그 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스시 전에 나오는 사실 어떤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가 굉장히 유명해요. 바로 그 전복찜이라고 해서 이곳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 자연산 전복을 저온 조리를 장시간 내서 이렇게 썰어서 내어주시거든요. 스시 애호가들 중에서는 여기를 우스갯소리로 전복 맛집으로도 불리고 있어요. 에피타이저 격인데 그게 그렇게 훌륭하네요. 너무 훌륭합니다. 사실 이 스시집들의 금액이 높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재료예요. 이곳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가장 극소량의 최고급 식재료를 다 받는다고 할 정도인데요. 전 세계? 전 세계 뭐 홋카이도 우니나 뭐 오우마산 참치나 이런 아주 좋은 재료들을 전부 다 쓰고 있는데 이 어시장에서 직접 받아 쓰는 자연산 생선으로만 스시를 만들기로도 또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스시집 중에서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유일한 집으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2스타?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그 2스타 정도 된다면 식재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갖춰져 있다는 얘긴데. 네, 맞습니다. 네. 그 스시를 먹는 딸을 편백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경. 접시를 따로 주지 않고 그 편백나무 위에 그냥 스시를 그대로 올려줘요. 와. 그래서 향이 되겠는데. 네. 어머. 이곳에 가면 편백나무 뒤에 정면 바라보는 곳에 통창이 있어요. 디너로 가서 스시를 딱 먹으면서 노을을 바라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근데 그 편백나무 바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노을이 지는 그 윈도우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뒤돌아보고 다시 가서 셰프들이 뷰가 좋대. 나는 정작 이렇게 봐야 돼. 이런 실례되는 질문인데 원래 이렇게 많으세요 돈? 돈 많아? 돈 어디서 충당해? 뭐 이런 거.